This is Miami Beach. It's a gorgeous beach to visit. My husband and I were there just last Christmas. 자, 이곳은 N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한 곳입니다. 자, 바로 마이애미 해변인데요. 자, N 선생님과 남편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갔던 곳이라 그러네요.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네, 저도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멋진 모래 사장을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A. Correct the errors. 1. I remember to see her before. 자, 잘 들었죠? A번은 틀린 곳을 바래고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To see her before. 이전에 그 여자를 본 것을 기억한다. 이런 말이죠. 자, remember가 나오면 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remember to 부정사가 되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Remember ing가 되면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before가 있으니까 이전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to see를 동면사 sing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해보죠.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singer before. 이전에 그 여자를 본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2번으로 갑니다. I remember seeing her before. 2. I enjoyed to read the detective novel. 자, 이번에 detective는 탐정, 형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detective novel은 탐정 소설이 되겠죠. I enjoyed. 나는 뭐뭐를 즐겼다. to read the detective novel. 탐정 소설을 읽는 것을 즐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enjoy라는 동사죠. enjoy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올수 없고 ing 즉 동명사만 올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o r e 를 동명사인 r e n 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3번으로 가죠. j o y e d reading the detective novel. 3. I object to be treated like this. 자,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I object to. 나는 싫다 이런 얘기죠. be treated like this. to 취리스은 대우하다, 다루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be treated, 수동태 형식이니까, 대우받는 것입니다. like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니까, like this 하면, 이처럼, 이렇게,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싫다, 이런 말입니다. 자, object2를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뜻은 뭐뭣에 반대하다, 뭐뭣을 싫어하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것은 object2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 ing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죠. 반드시 여기서 투는 투부정사를 만드는 투가 아니고 전치사 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명사, 대명사가 올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을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B를 빙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I object to 나는 싫다 being treated like this.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And? I object to being treated like this. Four, He agreed accepting the offer. 자, 4번입니다. agree는 동의하다. accept는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이런 얘기죠. offer는 제안, 제의란 뜻이니까.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정답이 바로 보이죠? agree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ccepting이 아니라 to accept 이렇게 고쳐야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정답을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He agreed to accept the offer. 5. Unless you two stop to fight, I will call in the police. 5번이죠. stop도 1번의 remember와 마찬가지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지 ing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었죠. 일단 해석해보면 unless는 if not의 뜻으로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뭐뭣이 아니면 이라고 해석하니까 unless you two stop to fight 만약 너희 둘이 싸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면 I will call in the police call in the police 하면 경찰을 부르다란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I will call in the police 나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정리하면, 만약 너희 둘이 싸우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면 나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이상하죠?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stop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stop ing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의미상 싸우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stop to fight가 아니라 stop fighting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unless you two stop fighting. 너희들 둘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I will call in the police. 나는 경찰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더 듣고 6번으로 갑니다. Unless you two stop fighting, I will call in the police. 6. She is looking forward to see her grandchildren again. 자, 6번은 자, 이번에 먼저 정답을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is looking forward to see. 자, 이 부분을 보시면 look forward to를 현재 진행형으로 쓴 것입니다. 자,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기 때문에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동명사 ing나 명사 대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뭣을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아니라 동명사인 sing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she is looking forward to sing 이런 식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석을 해보죠. She is looking forward to. 그녀는 뭐뭐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Singing her grandchildren again. 그녀의 손자, 손녀들을 다시 보기를, 즉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She is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grandchildren again. 7. I am used to do this kind of work. 자, 7번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I am used. 나는 사용된다. To do this kind of work.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사용된다. 해석이 정말 이상하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do를 동명사 doing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 used to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해 있다 이런 의미로 be accustomed to와 같은 뜻입니다. 이때 to는 3번, 6번에 나왔던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에서 이 to처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명사나 대명사도 나올 수 있죠. 자, 해석을 다시 해보면 I am used to doing 나는 뭐뭐를 하는데 익숙하다. This kind of work.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듣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I am used to doing this kind of work. 8. He is proud of having not been beaten at tennis. 자, 8번. 일단 문장을 보면, 자, be proud of가 나오죠. 뭐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다. 자랑하다. 이런 뜻인데요. of가 전치사니까 hav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죠. 자, 그리고 b e a n d beaten은 동사빛, 즉 상대나 적을 이기다의 수동태니까, 패하다, 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테니스에서 지지 않았던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having 뒤에 not이 보이죠? not은 동명사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투부정사나 분사처럼 동명사를 부정할 때도, not이나 내부를 동명사 앞에 위치시키죠. 그래서 정답은 not을 having 앞으로 옮겨서 not hav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것은 having been beaten은 완료 동명사의 수동태니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현재고 그 이전에 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제 차이가 나서 완료 동명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더해 보고 마무리 를 짓겠습니다. He is proud of 그는 무엇을 자랑으로 여긴다. not having been beaten at tennis. 테니스에서 지지 않았던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And He is proud of not having been beaten at tennis. 9. No one has ever succeeded to explain this phenomenon. 자, 9번입니다. ever는 지금까지 이런 뜻이고요. succeed는 성공하다, 계승하다 이런 뜻인데, 뭐뭐에 성공하다 그러면 succeed in ing 형태로 씁니다. succeed to 정사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럼 틀린 곳이 바로 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to explain을 in explaining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explain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설명하다죠? 그리고 phenomenon. 무슨 뜻입니까? 현상이죠? 그러니까, no one has ever succeeded in. 아무도 지금까지 뭐뭐에 성공하지 못했다. explaining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해서 한번더 설명합니다. succeed in ing는 뭐뭐에 성공하다는 뜻이죠? 동명사 행지 말고도 명사나 대명사도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succeed to 뭐뭐 하면 뭐뭐를 계승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묶어서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고친 문장을 한번더 듣고 다음 문제로 가죠. No one has ever succeeded in explaining this phenomenon. 10. He insisted to have his money paid. 자 10번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틀린 곳이 바로 나오죠. 인시스트 s t 란 동사는 insist on ing, 혹은 insist on 명사나 대명사 이런 형식으로 쓰든지, 혹은 insist t h 의 형식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insist t 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해석은 뭐 무엇을 주장하다, 고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0번에 투 부정사가 나와서 insist to have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to have를 on having으로 고쳐서. He insisted on having.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pay는 돈을 지불하다 이런 뜻인데, 문장을 보면, have his money pa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ave은 사역동사죠. 돈은 지불되는 것이니까, 목적보호로 paid라는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ave, 목적어, 과거분사는 사역이나 수동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의 의지가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즉, 주어가 그러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의 돈이 지불되도록 남에게 시키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시 말해 그의 돈을 지불받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 해석을 정리해보죠. He insisted on 그는 뭐뭐를 고집했다. Having his money paid. 자신의 돈이 지불받도록 그렇죠. 지불되도록 고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B번으로 가겠습니다. He insisted on having his money paid. B one. He is sure that he will pass the examination. 자, 잘 들었죠? 자, 비번은 복문은 동명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바꾸고 동명사가 들어간 단문은 복문으로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He is sure that. 그는 뭐뭐를 확신한다. He will pass the examination. Pass an examination은 시험에 합격하다죠? Pass 대신에 fail을 쓰면 반대말로 시험에 떨어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선는 정관사 더가 쓰여서 the examination이 되었으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be sure that 이 형식으로 쓰인 본문을 be sure of ing 형식으로 단문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뭐, 뭐, 을 확신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he is sure of 까지 써놓고 that.re를 동명사로 고치면 되는데, 동사 시에 따라서 단순 동명사를 쓰느냐, 완료 동명사, 즉 having PP를 쓰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일단 시제를 보면, 주절의 시제는 he is로 현재죠. 그리고 종속절, 즉, 대절의 시제는 he will pass로 미래죠. 자, 단순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단순 동명사는 술부동사와 같은 시제나 나중 시제를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서는 will pass로 나중 시제를 나타내니까 단순 동명사 pass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쭉 이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모두 히로 일치하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He is sure of. 그는 확신하고 있다. Passing the examination.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He is sure of passing the examination. 2. he is sure that his brother will pass the examination 자 2번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1번하고 하나만 빼고 똑같습니다. 자, 2번은 시험에 합격할 사람이 주어인 he가 아니라 his brother죠. 브라더는 형 또는 동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냥 형이라고 해 봅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는 그의 형이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단문으로 고치는 문제죠. 즉, be sure of 동명사. 이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he is sure of 까지는 일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보니까, 그렇죠? will pass로, 나중 시제를 나타내는 그렇죠? 단순 동명사 passing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하지만 이번에는 주절의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다르죠. 그죠? 주절의 주어는 he고, 대절의 주어는 his brother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his brother에서 명사가 의미상이 주어져.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명사가 나오면 명사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his brother.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소유격을 만들어서 어퍼스로 s를 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his brother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정답을 정리해보면, he's sure of. 그는 머뭐를 확신하고 있다. his brother 혹은 his brothers passing the examination. 그의 형이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브라더를 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동생으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들어보고 3번으로 가죠. He is sure of his brother's passing the examination. 3. I am ashamed that I was punished so many times. 자, 3번입니다. 퍼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타동사로 처벌하다 벌주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was punished. 이렇게 수동태니까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 보면, I am ashamed. 나는 부끄럽게 여긴다. That I was punished. 내가 벌 받은 것을 so many times. 그렇게 여러 번. 자, 정리해 보면, 나는 그렇게 여러 차례 벌 받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be ashamed that 저를 동명사를 사용해서 be ashamed of ing. 이런 단문으로 고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바꿔봅니다. 자 일단 I am ashamed of까지 일단 써놓고 자그 다음에 대절을 동명사 ing로 바꿔보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나 대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동사 시제를 보면 대절의 시제는 was 즉 과거인데 주절의 시제는 am 즉 현재니까 완료 동명사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punished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so many times를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정리해보죠. I am ashamed of. 나는 몸으로 부끄럽게 여긴다. Having been punished so many times. 그렇게 여러 차례 벌 받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보죠. I am ashamed of having been punished so many times. 4. She was ignorant that the jewel was of no value. 자, 4번은 ignorant가 나오네요. be ignorant that 하면, 뭐, 엇을 모른다. 이런 뜻인데요. be ignorant of ing로 바꿔서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e w e l 은 보석이죠. value는 가치란 뜻인데, of no value가 되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의 형용사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he was ignorant that. 그녀는 뭐, 엇을 몰랐다. The jewel was of no value. 그 보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be ignorant of ing로 바꾸면 되니까 일단 she was ignorant of.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대절을 동명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를 보니까 주절이나 대절의 시제가 모두 과거로 동일하니까 단순 동명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w o s 를 빙으로 고치고 나머지를 그대로 쭉 쓰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절과 대절의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the jewel를 being 앞에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해 보면, she was ignorant of. 그녀는 뭐뭐를 몰랐다. the jewel being of no value. 그 보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insist가 나와 있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 No 자, 5번에는 우리가 A번의 10번에서 배웠던 인시스트가 나옵니다. 인시스트의 대절이 와서 인시스트 대절하면 뭔멋을 주장하다, 고집하다 는뜻이죠 이것을 인시스 i s t on ing 구분을 바꾸는 것이 이 문제 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sold의 원형은 sell이죠. 그래서 팔다라는 뜻인데 과거 과거분사는 모두 sold가 됩니다. 그래서, be sold로 수동태가 되니까, 팔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he insists that. 그는 뭐뭐를 주장했다. The house should be sold. 그 집은 팔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he insists on. 자, 이것을 시작해서 바꿔보면, that절이 동명사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 be를 그냥 being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써 줘야겠습니다. 주절과 대절의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the house를 빙 앞에 써주면 he insisted on 그는 몸무를 주장했다 the house being sold 그 집을 팔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간단히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insisted on the house being sold. 6. She is sorry for her husband having many defects. 자, 6번은 동명사 구문을 때절을 이용해서 복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e sorry for ing는 뭐뭐를 유감으로 혹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리고 defect는 결점, 흠 이런 뜻이니까 he's sorry for. 그녀는 뭐뭐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her husband having many defects. 그녀의 남편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복문으로 바꾸면 be sorry that. 이런 형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He is sorry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는 her husban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ving이 단순 동명사니까, 시제를 주저의 동사 is와 일치시켜서 현재를 쓰니까, 자, 주어가 삼칭 단순이니까, ha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 sorry that. 그녀는 뭐뭐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her husband has many defects. 그녀의 남편이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a n She is sorry that her husband has many defects. 7. There is no possibility of your achieving your aim. 잘 들었죠? 자, 7번 봅니다. Possibility는 형용사, 가능한 의미를 가진 Possible의 명사형이니까 가능성, 이럴 뜻이고요. 자, 뭐뭐가 있다, there is, 그리고 no와 함께 쓰여서 there is no possibility,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이 되죠. achieve는 이루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고 aim은 목적, 목표라는 뜻이니까 there is no possibility of,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you are achieving your aim. 네가 너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되는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g를 복문으로 바꿔서 There is no possibility that절. 자,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that절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인 you어에서 온 주격 you가 되겠죠. 그리고 achieving이라는 단순 동명사가 쓰였으니까. 근데 의미상으로 따져보면 달성할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를 써서 will achiev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할 가능성이 없다. You will achieve your aim. 네가 너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you will achieve your aim. 8. I am sure that there is some hope. 자 8번입니다. 척 보니까 B의 1번하고 같은 문제죠. 자 간단합니다. Be sure 대절을 be sure of ing으로 바꾸면 되는데, 자 시제를 보니까 am is 모두 현재를 일치하니까 그냥 is를 빙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정리해 보죠. I am sure of 나는 뭐뭐를 확신한다. There being some hope, 희망이 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자 정말 쉽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듣고 9번으로 갑니다. I am sure of there being some hope. 9번에 be pleased at ing 하면 뭐뭐에 대해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pleased that 절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바꿔봅니다 자 일단 that 절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 having come의 의미상의 주어가 your 따로 주어져 있으니까 your의 주격인 you를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사로 써야 되는데 시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having come으로 완료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주절의 동사 am 보다 한 시제 앞서니까 과거나 현재 완료를 쓰면 되는데 과거로 came이라고 써도 좋지만 여기서는 의미상 당신이 와줘서 기쁘다의 의미로 현재 완료 즉 have come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해보면 I am pleased that 나는 뭐 무엇에 대해 기뻐한다. You have come today. 당신이 오늘 와준 것에 대해 기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am pleased that you have come today. 10. I forgot having said so about the matter. 자, 들어보니까 forgot 다음에 hav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죠? forget ing 기억하시죠? 이전에 뭐뭐한 것을 잊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는 having said로 완료 동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대철로 고치면 과거인 forgot보다는 한시제 앞선, 즉 과거완료 had said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that절의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그냥 문장의 주어인 I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I forgot that. 나는 뭐무를 잊고 있었다. I have said so about that matter. 내가 그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나는 잊고 있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11번으로 갑니다. I forgot that I had said so about the matter. 11. The idea of the gentleman being a thief never occurred to me. The idea of ING는 뭐뭐라는 생각 이런 뜻으로 The idea o that절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hief, 도둑이란 의미고 occur to는 생각이 뭐뭐에게 떠오르다, 뭐뭐에게 생각나다 이런 뜻이죠. occur가 과거, 과거 분사형으로 바뀔 때 R이 하나 더 붙는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The idea of 뭐뭐라는 생각 The gentleman being a thief, 그 신사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never occurred to me. 나에게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the gentleman being 이하를 대절로 고쳐보면, 주어는 the gentleman은 그냥 쓰면 되겠죠. 그리고 being은 단순동명사니까 occurred가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쓰면 되겠습니다. the gentleman이 단순니까 were가 아니라 w a s 를 쓰면 되겠죠. 자 답을 정리합니다. The idea. l that the gentleman was a thief never occurred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12번으로 가죠. The idea that the gentleman was a thief never occurred to me. 12. When we learn a foreig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advance step by step. 자, 12번에 advance는 자동사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step by step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we learn a foreign language,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it is necessary, 그것이 필요하다. 자, 그것이 뭡니까? to advance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hen처럼, 뭐뭐 뭐할 때라고 해석이 되면, in ing, 즉, in 동명사로바꿔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대로 하면, In our learning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로 we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유격 in our learning 이렇게 되는데, when we learn에서 we는 막연한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in learn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계속 쭉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정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advance. 스텝 바이 스텝. 13. All the lights go out on the clock striking 10. 자, 13번입니다. Go out이 나왔네요. 자, go out은 여기서는 외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이나 전등이 꺼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strike는 시계나 종등이 시각을 치다 쳐서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on striking 이 부분입니다. on ing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when과 같은 의미로 뭐뭐할 때, 그리고, as soon as와 같은 의미로, 뭐, 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when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해보면, all the lights go out. 모든 불이 꺼진다. on the clock striking 10. 그 시계가 10시를 칠때 모든 불이 꺼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복문으로 바꾸면 되니까, on striking을 when 주어 동사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When절의 주어는 the clock을 쓰면 되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니까, strike도 현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he clock이 3층 단수니까, strik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답을 정리해보면, all the lights go out. 모든 불이 꺼진다. When the clock strikes 10. 그 시계가 10시를 칠 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14번으로 갑니다. All the lights go out when the clock strikes 10. 14. That he had been idle was the cause of his failure. 자 14번입니다. 14번처럼 that절의 문장이 주어로 오면 뭐 뭐라는 것 요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idle은 게으른, 나태한 이런 뜻이고 cause는 원인, 이유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that he had been idle. 그가 게을렀었던 것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was가 되죠. Was the cause of his failure.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다시 말해, 게을렀었던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또는 그가 실패한 원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대절을 간단히 동명사 ing로 바꾸면 되는데요. 시제를 보니까 대절의 시제는 had been으로 과거 완료죠. 자, 그리고 was는 과거니까 완료 동명사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his를 동명사 의미상 주어로 쓰려고 했는데, 자, 뒤에 his failure로 누가 게을렀는지 나와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that he had been i d l e having been i d l e 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답을 확인해 보죠. Having been idle was the cause of his failure. 자, 이렇게 A와 B번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죠? 자, 동명사가 쓰인 어구들이 참 많았는데요. B번의 경우에 단문 복문으로 문장 전환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명사가 들어가는 어구를 그냥 수거처럼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be sure of ing 하면 뭐뭐 할 것을 확신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업을 다 듣고 난 뒤에 하나씩 하나씩 수거처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문 연습을 가죠. 먼저 1번. 제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여라.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떠들지 마라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스탑 토킹을 쓰는 것입니다. 자, 제발은 플레이 e 를 쓰면 되고 떠들지 말고, 이것은 스탑 토킹이라고 했으니까 제발 떠들지 마라 하면 플레이즈 스탑 토킹. 자, 그 다음에 조용하니 Quiet,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Be Qui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제발 떠들지 말고 플레이즈 스탑 토킹. And, 그죠 그리고 조용히 하라 Be Quie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lease stop talking and be quiet. 자, 2번입니다. 너는 그런 비열한 짓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자, 이런 말이죠. 자, 핵심은 뭐뭐 한 것이 부끄럽다를 be ashamed of ing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뭐뭐가 부끄럽지 않느냐? 자, 이런 부정 의문이니까 안추로 시작해서 안추 ashamed of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를 한 것이 부끄러워하다. 이것을 be ashamed of ing를 쓰면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비열한 짓을 그 이전에 했으니까 완료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having done을 써서 너는 뭐뭐를 한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자 이거니까 aren't you ashamed of having done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런 뭐뭐한 짓은 such a 형용사 그 다음에 thing을 쓰면 되죠. 자, 비열하니 민이니까 그런 비열한 짓은 such a mean th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너는 부끄럽지 않느냐? Aren't you ashamed of? 그런 비열한 짓을 한 것이 having done such a mean 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죠. Aren't you ashamed of having done such a mean thing? 3번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가 버렸다. 이 영작의 핵심은, 뭐, 머 하지 않고를 without 동명사, 즉, without ing로 쓰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버리다는 go away를 쓰는데, 그는 가버렸다. 과거니까, he went aw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자, 이것을 만들어 보면, 뭐, 머에게 작별 인사하다는 say goodbye to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머 하지 않고는 without ing를 쓰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 뭐, 뭐, 조차도의 의미로 이분을 추가하면,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는 without even saying goodbye to u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죠. 그는 가버렸다. He went away. 우리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without even saying goodbye to us.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완성해보죠. He went away without even saying goodbye to us. 다음 4번입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공손하여라. 이 영작 핵심은 뭘까요? 뭐뭐 할때 하면 웬 주어 동사를 흔히 쓰지만, 자, 방금 동명사를 배웠으니까, in ing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뭐에게 말하다는 speak to를 쓰면 되죠. 즉,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남은, 즉,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s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할 때는, 자, 완성해 봅니다. in speaking to other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손하여라. 명령문이네요. 공손하니 polite. 공손하여라는 be polit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공손하여라. be polite. 남에게 말할 때는 in speaking to others. 자, 아주 간단하죠? 자,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 Be polite in speaking to others. 자, 5번입니다. 문제를 보죠. 나는 그가 시간에 맞게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뭐뭐 할 것을 의심하지 않다는 have no doubt of ing를 쓰는 것이 이영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I have no doubt of 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다는 c 을 써서 전지사 of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오니까 coming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게는 의미상 시간 안에 오는 것이니까 in time을 쓰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옵니까? 즉, 누가 오는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로 나타내줘야 하겠죠. 그가 오는 것이니까 소유격인 his, 목적격인 힘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his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에 맞게 오리라는 것을 he's coming in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I have no doubt of 그가 시간에 맞게 오리라는 것을 he's coming in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I have no doubt of his coming in time. 마지막 6번이에요. 나는 그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엔 자살하다의 뜻을 가진 어구, commit suicide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형작의 핵심은 뭘까요? 뭐뭐라는 것을 듣다. 이 말을 hear of ing로 써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뭐에서 놀라다는 be surprised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놀랐다로 과거니까 일단 was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머머를 듣고 놀랐다. 이 말은 I was surprised to hear of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가 자살을 했다는 것. 자 이것을 만들어 보면 자살하다가뭐 했습니까? s 미 i 소사이드였죠. 자 이것을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 해서 동명사로 만들면 되는데 자 놀란 것이 과거니까 자살을 한 것은 그 이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완료 동명사인 having committed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자살한 것이니까 의미상의 주어 his나 him을 동명사 앞에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결국 그가 자살했다는 것, 이것은 his having committed suicide.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놀랐다. I was surprised. 뭐뭐를 듣고서 to hear of. 자, 뭘 들었습니까? 그가 자살했다는 것을 his having committed suicid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I was surprised to hear of his having committed suicide. 자, 이것으로 47쪽에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을 해보십시오.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는 반드시 46쪽으로 가서 국어 문법 사항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